자,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는 거 고쳐봅니다.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능동태는 수동태로, 수동태는 능동태로 바꾸고 이런 일이 어차피 생각하겠죠. 됐나요? 뭐래?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예, 미안. 뭐든 작곡하자야. 그럼 이제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그 음악은 작곡되었다. 언제? 작년에 누구에 의해? 그렇죠. 그 음악은 작년에 그 남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에 의해 작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문장이 되어야 되겠다? The music was composed last year by him이죠. The music was composed last year by him. 그러면 늘 하는 거 능동태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작곡했다가 되는 거 작곡했다. 그렇죠. 그럼 언제 작곡했다야? 무슨? 그렇죠. 그러면 누가 작곡했어? 그렇죠. 그러면 그는 과거에 작곡했습니다. He composed. He composed the man.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 The music.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Last ye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He composed the music last year. 그러면 이 문제가 is composed냐, was composed냐, 이거 왜 물어봤냐?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when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그게 무슨 시제야? Last year인데? 그렇죠. 과거죠. 그렇다면 얘는 당연히 무슨 시제? 그래서 수동태의 시제는 누가 표현한다? 수동태의 시제는 누가 표현한다? 그래서 be 동사가 표현한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낸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페이퍼 플라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뭔 소리 하는지부터 파악이죠. 저이 문장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 종이 꽃이 그렇죠. 나에게 전달되어졌다, 주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남자아이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남자아이가 나한테 종이꽃을 줬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됐다. Flower given to me by the boy. 그렇죠. 여기다가 paper flower gave 하면 누가 뭐 했다야? 종이꽃이 주었다죠. 종이꽃이 무슨 사람입니까? 어떻게 주어? 주어졌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늘 하던 거 해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주었다가 되는 거죠. 주었다. 그렇죠. 누가 무슨 시제에 주었어? The boy가 과거에 주었으니까 The boy가 과거에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그렇죠. The boy gave.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지가 둘이죠. 그렇죠. The boy gave. 뭐부터 할까? 3명씩부터 할까요? 그럼 3명씩부터 The boy gave a paper flower to me. 됐습니다. The boy gave a paper flower to me. 됐습니다. 이것도 되고, 뭐도 된다. The boy gave me a paper flower. 이것도 되는 거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지금 제목이 뭐일 때 했던 거다, 이거. 제목이 뭐일 때 했던 거, 이거. 무슨 동사의 수동태, 이런 동사를 보고 뭐라 그러죠? 수여 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수여함.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여 동사 뭐 buy, make 기억나시죠? 그래서 bring, show, teach 에게 미리 가르치다, 에게 미리 보여주다, 에게 미리 보내다. 됐습니다. 그러면 수여 동사의 수동태는 우리가 왜 따로 배웠습니까? 수여 동사의 수동태를 그렇죠. 자, 수여 동사의 특징은 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몇 개가 될 수도 있다, 두 개가 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설명하면 얘도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얘도 주어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문제에서는 a paper flower를 주어로 한 거죠. a paper flower 언제 주어서 하고 was given 그다음에 얘는 bought me to me by the boy 이렇게 한 거죠. 그렇다면 뭐가 주어가 될 수도 있어? 그렇죠. 네가 주어가 되면 내가 뭐 했다가 되는 거야? 내가 언제 받았다? 그럼 내가 과거에 받았습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I was given, I took
그렇습니다. I was given.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이니까 뭐? A paper flower. 그 다음에 행위자 by the bo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었죠. 사형식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아니고 뭐였다? 보트였다 치자. 그렇죠. 종이꽃을 꼭 사야 되나? 비싼 종이꽃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넌 잠깐 없어져 주시고, 넌 당장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the boy가 bought 했다. 무엇을? a paper flower를. 여기도 고쳐야 되네. 그쵸? to me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from이 돼야 되죠. 그쵸? by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사명식이고, 직접 목적어 다음에, 간접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bought me a paper flower. 둘 다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수동태가 몇 개다? 한 개다라고 했죠. 그렇죠. 왜 그러냐? 만약에 여기에 me를 주어로 해서 수동태 바꾸면 어떻게 될 건데? I was bought가 될 건데 이건 뭔 뜻이야? 그렇죠. 내가 팔렸다죠. 내가 팔렸다. 내가 구입되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어색해서 안 된다. 뜻이 어색해서 얘는 안 되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하나만 되고 뭐 a paper flower was bought 이렇게 되죠. a paper flower was bought by me. 이렇게 한다고 했죠. 왜 for me야? by니까. 됐습니까? by니까 여기는 to me가 아니고 for me다. 이런 거 했었죠. 기억 나십니까? 네. 여러분 한산만에 하기 때문에 좀 되살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거기에서 나왔던 게 3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the subway 어쩌고저쩌고 everyday by many people 하고 있네요.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누가 뭐 한다? 지하철이 그렇죠. 지하철은 이용됩니다. 얼마나 자주? 누구에 의해? 그렇죠. 그렇다면 지하철이 사용됩니다. The used. How often? Every day. By whom? By many people.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얘도 또 그거 해야죠. 그렇죠. 여기에서 핵심이 이 부분이죠. 지금은 사용된다는데 사용했다로 바꿔야 되겠죠. 무슨 시제로 사용해? 누가 현재 시제로 사용해?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용합니다 하고 싶은 거라고 하는데 many people use what에 대한 대답은 좀 무엇을 the subway 그렇죠. 그 다음에 how often에 대한 대답 every day 하면 되겠죠. many people use the subway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럼 B 오 인도 막아 인 열심인데 와 빨랑 얘기하쇼 수업 중이요 수업하겠지 이 시간에 그래 수고하시오. 어? 오늘 7시 반. 뭐 그러든지 좋지. 딴 머신 애들 좀 소집 좀 해봐. 되는 놈들. 나 수업 중이잖아. 씨, 내가 지금 수업하는데 톡이 되냐? 야 끊어. 뭐야? 일단 알았어, 그래. 둘만 보든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번, 어쩌고저쩌고 뭔가 잘못됐는 모양이죠. 예, 1번, 뭔 얘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다. 난 말 안 했다. 그쵸? 뭘 말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바의 힘이지? 만약에, 자, 방금 얘기했던,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치자. 그럼 얘 잘라보면 뭐 누가 나는 누구에게 그에게 무엇을 진실을 뭐하지 않았다? 난 말 안 했다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난 말 안 했다가 뭐야? 난 말 안 했어요. 난 과거에 말 안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A에게 B를 말하다 구조죠. A에게 B를 말하다.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A에게 B를 말하다 할 때 쓰는 건 뭐밖에 없어? 그렇죠. 난 말 안 했다. I didn't tell whom. Him. What. The truth.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I didn't tell the truth. 난 그에게 지금 말 안 했어. 뭐. 이렇게 하든지, I didn't tell the truth to him. 하든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자, 어려울 수 있죠. 여기에 힌트는 my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다면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되는데, 수동태가 돼야 되고, 그러면 그쵸. 나는 듣지 못했다. 그쵸? 난 듣지 못했다. 무엇을 진실을 누구에게서 그에게. 됐습니까? 그니까? 네, 그럼 나는 듣지 못했다가 뭐야? I didn't hear 해도 되죠? 그래서 난 듣지 못했다. I didn't hear.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하란 말이고. 그렇죠? 그럼 나는 과거에 듣지 못했다라는 건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I, 그렇죠. I wasn't told what the truth by him. 그니까? 이게 난 듣지 못했던 거야. I wasn't told. 그럼 이거 늘 하던 거 해야죠. 그렇죠? 그럼 행위자는 he죠. 그래서 그가 언제 뭐 했다? 그가 과거에 말 안 했다죠. 그렇죠? 그럼 그는 과거에 말 안 했다. 그렇죠? He didn't tell me the truth. 또는 he didn't tell the truth to me. 마찬가지 tell은 여기서는 수여 동사로 쓰였죠.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그 말은 얘가 주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truth가 주어가 돼서 진실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진실이 과거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The truth wasn't told mommy to me by 이것도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 어디 갔어? 이 두 가지 이거랑 이거 잠깐 걸거치면 좀 치우고요. 이거랑 이거랑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by 힘으로 끝나죠. 그렇죠? I wasn't taught. 난 듣지 못했어요. 뭘? The truth. by 힘. The truth wasn't taught. 전 진실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What me? Tell은 누구처럼 to 쓴다. Give처럼 형식 전환할 때 to 쓰니까 여기 to me를 쓴다. 오케이? 접수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ell 동사 이런 게 있죠. tell 동사 이런 게 수동태라고 하면 한국 사람이 제일 어색해요. 왜냐하면 나는 말하다를 당했지 못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어색합니다. I wasn't told him. I wasn't told the truth by him. 됐습니까? 그리고 I wasn't told의 해석은 나는 말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난 듣지 못했답니다.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2번도 마찬가지 뭔 소리 하는지부터 파악해야 되겠죠. You've been given a special prize. 그니까? 오케이. 이거 뭔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상을. 그렇죠. 그들은 특별한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은 특별한 상을 그녀에 의해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들은 받을 것이다가 뭐야? 그들은 받을 것이다. He will was be 뭐까? They will be given입니까? They will be given a special prize. 그녀에게 by her 하면 되겠죠. They will be given a special prize by her. 그렇습니까? 그러면 by her는 왜 붙였는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언제 줄 거래요? 그래. will be given. 그렇죠.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얘를 다시 한번 조금만 더 하면 they will be given 대신에 뭘 써도 돼? 그렇죠. They will take a special prize 하면 되는 거죠. 의미는 똑같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거 했을 때는 얘는 좀 쓰지 못하고요. 수동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문제에 있는 표현은 원래는 they will take a special prize를 수동태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비기분이 봤답니다. 비기분이 봤다. 됐습니까? 그럼 어쨌든 뭐 by her 했으니까 누가 언제 뭐 할 것이다로 방금 능동태를 바꾸면 누가 언제 뭐 할 것이다. 그녀가 미래에 줄 것이다죠. 그녀가 미래에 줄 겁니다. She will give what? A special prize to them. 그쵸? Prize to them. 해도 되고, she will give them a special prize. 해도 되는 거죠. Are you following me? Okay? 뭐 해도 된다고? 안 따라오고 있죠, 지금. 그냥 안 챙기고 있죠. 여러분들 배운 수동태가 다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했죠. 일단 이 수동태, 이 가장 기본적인 첫 만남이죠. 수동태와 2학년 때. 됐습니까? 중3 때 이제 뭐 현재 완료 시제의 수동태, 진행형 시제의 수동태, 뭐 이런 것들 남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뭔가 지금은 기본적인 잘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뭔 소리 하는지 봐야 되겠죠? The birds were watching the fly in the sky by us. 일단 뭔 소리 하는가? 그 새들이 관찰당했단 얘기죠. 새들은 관찰당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을 누구에 의해? 우리에 의해. 그렇죠? 그럼 그 새들이 관찰당했습니다. The birds were watching. 하늘 나는 것. 그렇죠. 여기에 얘가 없죠. 그러니까 to fly in the sky by us. The birds were watching. 오케이. 그래서 새들이 과거에 관찰당했으면 그 새들이 과거에 관찰당했습니다. The birds were watched. 뭐 하는 거? To fly in the sky. 누구에게? By us. 그니까? 그러면 지켜보았다가 되는 거죠. 능동태로 바꾸면. 언제 지켜본 거야? 그렇죠. 그러면 누가 지켜본 거야? 그렇죠. By us니까. 그럼 우리가 과거에 지켜보았습니다. We watch it. 누구를 지켜본 거야? 그렇죠. The birds를 본 거죠. The birds가 뭐 하는 거? To fly in the sk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전부 다 딱밤 맞으면 되겠죠. 싫어? 빨리 뭐가 될까? 알아, 알아. 알아. 오케이. 어? 발견했죠? 뭐가 잘못됐는지. 그쵸, 알지? 그쵸. 뭐가 잘못됐는지 발견했어? 그쵸, 그럼 동시에 얘기해볼 거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딱 맞는데. Fly in the way. Fly in the way. 아, 2를 빼야 된다고? 아, 이거 보러 와야. 아? 아, 뭐 바꿔? 아, in the sky to fly 이렇게 바꾼다? 어, 이거 틀렸어. 플라잉으로. 플라잉으로 바꿔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는데? 아, 이거 뭐지? 알고 있었어. 이거 뭐지? 그렇죠. 지각동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새들이 하늘 나 꽁꽁 지켜보았다 하던지 이렇게 하든지. 그래도 화면 맞죠. 자, 그리고 이거 또 설명할까? 이거를 지금 문법적인 용어로만 먼저 하면 자,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의 차이점. 쉽게 다시 얘기하면, 쉽게 될지 모르겠지만,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뭔가 다르게 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가지 문장을 장문해 볼게요. 일단 나는 그녀가 거기에 가도록 시켰다 먼저. 그럼 뭐 일단 시키다 동사는 made 쓸게요. 그럼 내가 시켰습니다. 내가 시켰습니다. I made whom, her 거기에 가 go there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나는 그녀가 거기 가는 것을 보았다도 비슷하죠. 나는 보았다. I saw. 목적어는 her. 거기에 가 가고 there. 됐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을 조금 더 보면 나는 그녀가 거기에 가는 것을 보았다나 나는 거기에 가고 있는 그녀를 보았다나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 위에 건 어때요? 오케이. 시키다 같은 경우에는 그녀가 거기에 가고 있는데 시킬 필요가 있어 없어? 벌써 거기 가고 있는데 뭐 시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역동사죠. 사역동사는 이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I saw her go there 해도 되고 뭐라 해야 된다? I saw her going there 라고 해도 똑같은 표현이다.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 첫 번째 얘를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자꾸 물어봐. 왜냐면 여러분 많이 틀리기 때문에. 자 이걸 해석하면 나는 그녀가 거기에 가 든 것을 보았다 해도 되죠. 그래서 얘들이 학생들이 100% 거의 100% 98% 얘는 뭐라고 얘기한다 얘를 보고 동명사라고 하는데 얘는 동명사가 아닌 거다 현재분사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약속하는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이거 이거에 대해서 이런 형태에 대해서 다 없앨게. 티가 나는 건. 그래서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여기에 ing가 나와있고 얘가 이걸 하는 상황이라면 얘는 나는 그녀가 거기에 가는 것을 보았다가 아니고 나는 보았다 거기에 가고 있는 그녀를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이야. 나는 이거 현재 분사라는 거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뭐랑도 관계있느냐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어. 뭐가 생략됐냐면 이게 생략된거야. 됐습니까? 이건 뭐지? 이거 뭐하는거지? 이거 뭐하는거지? 관계대명사죠. 무슨 격이야? 생략 원래 못하지. 그쵸? 근데 단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왔을때는 비동사 왔을때는 생략할 수가 있지. 왜? 비동사 뒤에 무슨 시가 올거기 때문에 어떤 시가 올거기 때문에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다가 뭐 관계대명사 파트 잠깐 겹다리로 얘기했고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녀석들은 더 이상 이 이게 watch가 동사로 사용됐으면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표현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새들을 관찰당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란 뜻의 투부정사 명사형법을 써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얘를 능동태로 바꿨을 때는 we watched the birds fly in the sky 하든지 flying in the sky 하든지 됐습니까? 생각 좀? 소화 좀? 또 만나보겠죠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my father is worried that air pollution 오케이 그래서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우리 아버지는 air pollution 에 대해서 걱정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겠다? 애시 아니고 그렇죠. Worried about. 그러면 4번 문제 주소는 어디야? 4번 문제 주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목은 이거였어.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 이거 외워야 된다.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그렇죠. 뭐뭐에 실망하다. Disappointed at. Be disappointed at. 그렇죠. 실망해. 뭐뭐로 덮여 있다. Be covered with. 뭐뭐로 채워져 있다. Be filled with. 뭐 이런 것들 외워야 되는 것들 있었죠. 있습니다. Be disappointed at. Be dissatisfied with 이런 것들. Be worried about. 얘를, 얘도 마찬가지로 능동태 바꿀 수 있습니다. 뭔가? 오케이.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언제 걱정하셔? 현재 걱정하시죠? 무엇에 대해서? 에어 폴루션이 뭔데? 공기 오염이죠. 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 한답니까? 워리의 뜻이 뭐야? 워리의 뜻이? 걱정시키다죠. 됐습니다. 걱정하다도 되고, 걱정시키다도 됩니다. 마치 hurt처럼, 아프다도 되고 아프게 하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걱정시키는 거야? 공기오염이 걱정시키는 거죠. 그렇죠? 걱정, 공기오염이 걱정하게 만듭니다. Air pollution이 암만 길어봤자 이 시고 시대가 현재니까 걱정하게 만든다. What is my father? 그러니까 Air pollution, it worries. 무엇이 걱정하게 만든다? 누구를? 우리 아버지를. My father is worried about air pollution. 된다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는 잘 안 쓰긴 해. 이건 문법적 설명을 위해서 하는데 잘 안 쓰는 문장이긴 합니다. 됐습니까? 뭐 he worries me 하면 뭔 뜻일까? He worries me. 그는 걱정하게 만든다. 누구를? 나를. I am worried about him.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 문제는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였고요. 그다음에 C 문제네요. C 문제 프로토콜은 이거 가지고 뭔 소리 만드냐?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는 쉽네요. 뭔 뜻이겠어? 이 스마트폰은? 그렇죠.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디에서는? 한국에서는 이 말이죠. 그럼 이 스마트폰은 안 만들어져요. This smartphone isn't made, is not mad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서? Korea. 이걸 능동태 만들라 그랬더니 뭐 Korea doesn't make this smartphone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행위자가 아니고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Where는 아닐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by them 이런 말이 생겼겠죠. By them.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를 능동태로 바꾸면 그들이 언제 안 만들어요? 현재 안 만들죠. 그럼 그들이 현재 안 만들면 뭐라? 그들은 현재 안 만듭니다. They don't make 무엇을? 스마트폰. 어디서? In Korea.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뭐 행위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뭐 어쩌고저쩌고 to the children. 하고 many books sent were 하고 있네요.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많은 책들이 보내 졌냐 이 말이죠. 무슨 시제에 보내졌냐? 과거에 보내졌냐?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그럼 많은 책들이 보내졌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러면 돼? Were many books sent? Were they sent? 하면 되겠죠. Were they sent? Were many books sent? 누구에게? To the children? By you? 그렇죠. Were many books sent to the children by you? By you는 왜 했는지 알죠?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 의문문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수동태 의문문인데 능동태로 바꿔라, 이런 것들. 익숙해지지 않으면 어려워하는데요. 자, 뜻부터 생각하세요, 그러면. 바로 달라들지 마시고요. 자, 너에 의해서 많은 책들이 그 아이들에게 보내졌니? 근데 이게 능동태로 바꾸면 뜻이, 앞부분의 뜻이 누가 뭐 했니? 누가 뭐 했니? 그렇죠. 네가 언제 보냈니? 그렇죠. 그러면 이것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너는 과거에 보냈니가 뭐야? 그렇죠. Did you send? 그 다음에 send 동사도 give나 by나 tell처럼 사형식 동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what부터 넣을게요. 그렇죠. 너는 보냈냐? Did you send? What? 그렇죠. Many books. What이 먼저 나왔으면 전치사 살아야죠. Mother children to the childre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Did you send many books to the children? 했던 것을 many books 입장으로 바꾸면 many books가 그래서 many books가 지금은 의문문이니까 보내졌니죠. 그렇죠. 그럼 대의 처리해서 바로 묻는 문장 만들기 힘들면 그것들이 과거에 보내졌었다는 뭡니까? 그것들이 과거에 보내졌었다. They were sent죠. They were sent.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Were they sent? Were many books sent to the children? 이렇게 되는 걸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서술형에도 나왔고 잘했습니다.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잘하세요.
그 다음에 3번 뭔 소리 하는가 이네요. 3번 뭔 소리 하는가. 뭐 있고 to the club festival 있고 not 있고 invited were. 그래서 우리는 뭐 했다? 왜 초대 받지 못했다? 어디에? 클럽 축제. 그럼 우리는 초대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We weren't invited. We were not invited. 어디에? To the club festival by her. 됐습니까? By her는 왜 하는지 알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언제 뭐 안 했?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언제 뭐 안 했다? 과거에 초대하지 않았다죠. 그럼 그녀가 과거에 초대 안 했습니다. She didn't invite. 그다음 뭐? 그렇죠. 목적어 us. 그다음에 모더 파티 to the club party. 아 페스티벌이야. 됐습니다. 아 그런 거 잘 집어내네요. 됐습니다. 선생님의 실수는 우리가 발견해서 갈궈버리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물음표로 끝났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when 있고 built 있고 the great wall 있고 was 있으니까 the great wall의 뜻은 뭐고 만리장성이 뭐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에? 그래서 만리장성이 언제 지어졌나요? 아유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리장성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라는 뜻이죠. 언제? when? 그게 지어졌니? Was it built? 하면 되겠죠. When was it built? 그러니까 when was the Great Wall built? By them. 우리나라에 있죠. By them 왜 하는지 알죠? 그렇습니까? 뭐 by the Chinese 이 말이죠. By the Chinese. When was the Great Wall built by the Chinese?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능동태로 이제 바꿔볼 건데 언제 그들이 뭐 했니? 건설했니죠? 그렇죠. 언제? When? 그들은 건설했습니까? Did they build? 무엇을? The Great Wall. When did they build the Great Wall? 하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능동태는 뭐가 사용되고 do, does, did가 사용되고 수동태에서 뭐가 사용된다? be 동사가 사용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주어진 말로 시작해서 수동태로 바꿔서 she made her children some cookies. 일단 능동태 때 누가 뭐 했대요? made 했대죠. whom, her children, what, some cookies. 됐습니까? 그래서 명령식 문장이다. 현재 사형식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her children을 주어로 할 수 있습니까? 네. her children을 주어로 하면 그녀의 아이들이 뭐 되어졌다? 네. 그렇죠. 그녀의 아이들이 막 만들어 조립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는 사형식 문장은 원래 수동태가 두 개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뜻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건 뭐? some cookies. 됐습니까? 시제는 뭐고? 그 다음에 some cookie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some cookies were mad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여러분 쳐다보겠죠. Some cookies were made. 그 다음 뭐? 그렇죠. For her children. 됐습니까? Some cookies were made for her children. 왜 아닌 줄 알았습니까? 잘하네요. 그 다음에 뭐? By her 됐습니까? 쿠키가 만들어졌습니다. Some cookies were made. 왜요? For her children을 위해서. 누구에게서요? By 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Someone handed an a menu at the restaurant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뭔 소리 하는지부터 파악해야 되는 거죠? 누가 뭐 했대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hand의 뜻은 뭐예요? 건네다죠. 건네주다. 페이스가 마주하는 거고요.
누군가 그러니까 핸드 AB죠 지금 핸드 AB 핸드 AB 안 보겠어요. 아니 A에게 B를 건네주다. Helping hand 할 때 hand가 도움이고요. 여기에 hand는 동사로 쓰였으니까 hand가 동사로 쓰면 A에게 B를 건네주다. 그러니까 someone이 handed 했다. Whom이죠. Whom and what a menu where at the restaurant. 누군가가 식당에서 N에게 메뉴를 건네주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N이 받았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N이 받았다. 됐습니까? N이 언제 받았어? 과거에. 그럼 N이 과거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And was handed. 그 다음 뭐? A menu. What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이죠. And was handed a menu. 그 다음 뭐?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 At the restaurant. 앞에. 'N' was handed. 'N'은 받았습니다. 무엇을? A menu. 자, 'hand'의 뜻은 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과거니까 여기 someone gave 'N' a menu at the restaurant 하고 뜻이 똑같죠. 그러니까 'N' was given 하면 뭐예요? 'N' was given. 'N'은 뭐했다? 받았다가 되는 거니까 'N' was handed도 'N'은 받았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이런 거 신경 쓰입니까? 이거 써놓으면? 이거 틀려야 되겠다. 이런 거 보면 뭐 틀려야 되겠다. 이런 기분이 드나요? 예. 아, 그렇군요. 중학교 문법은 이제 거의 마스터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Okay. They sent you the bill at the end of the month. 하고 있네요. 뭔 얘기 하는지 파악하는 거죠. 누가 뭐 했대요? They가 sent 했대죠. Whom? You. What? The bill. 그렇죠. 또 사형식이죠. 그들이 A에게 B를 보냈다. 너에게 계산서 보냈대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At the end of the month의 뜻은 딱 두 글자로 우리말로 하면 딱 어울리죠? 세 글자로 할까? At the end of the month의 뜻은? 월말에. 됐습니까? 월말에. 그들은, 그들이 당신에게 월말에 계산서를 보냈습니다. 됐습니까? At the end of the month는 달의 끝에니까 월말에죠, 월말에.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계산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계산서가 언제 뭐 되어졌어? 과거에 보내졌죠? 그렇죠? 계산서가 과거에 보내졌습니다. The bill? 그렇죠, was sent. 나 뭐 쓸까? 그렇죠, to you. send AB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send B to A니까 to you죠. The bill was sent to you. 계산서가 너에게 보내졌어. 그럼 뭐 쓸까? At the end of the month. 이게 먼저죠. 그렇죠. At the end of the month. 그 다음에 by then은 안 써도 되고요. 안 중요하면. 맞습니까?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쓰는 게 뭐다? 행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게 바로 뭐다? 바로 뭐다 지금 배우고 있는 수동태다. 됐습니까? The bill was sent. 보내졌어 to you. 언제? At the end of the month. By them. 이렇게 쓰시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뭐 고난도 아까 다 풀어봤던 건데 그치? He heard Josh cry behind the door.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뭐 했대요? 아니 아니 he heard Josh cry behind the door. 누가 뭐였대요? 누가 들었죠? 누구를 들었대요? 조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우는 것을 들었죠. 그렇죠. 문 뒤에서 우 들었죠. 그는 조시가 문 뒤에서 우 들었다. 됐습니까? 뭐 뻔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예, 그러면 조시가 언제 뭐 당했다? 과거에 들려짐 당했죠. 그렇죠. 그럼 조시는 과거에 들려졌습니다. She was heard. 뭐? 그렇죠. To cry behind the door. 그럼 뭐? By him. 뭐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So she was heard to cry behind the door by him.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되고 이 cry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그는 문 뒤에서 울고 있는 조시를 들을 수도 있습니까?
그는 문 뒤에서 울고 있는 조시를 들을 수도 있습니까? 되죠. 얘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지각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 또는 동명사 현재분사 그렇죠. 현재분사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만약에 이 문제가 cry가 아니고 뭐였다면 crying이었다면 얘 대신 뭘 써도 된다. Joshi was heard crying. 해도 됩니다. Joshi was heard crying. 들었습니다. 뭐 하는 중인? Crying behind the door. 됐습니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기네요. 뭐. 됐습니까? 로마는 하루에 건설되지 않았다. 누가? 로마는. 얼마 만에? 바로 만에. 뭐 당하지 않았다? 건설되지 않았다. 오케이. 그럼 내가 이제 뭐라 그러게? 로마 스피드는 뭐? 아, 그거요? 그럼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는데요. 시제는 이러겠죠. 됐습니까? 시제는 우리 맨날 알잖아. 장문을 할 때 맨날 제일 먼저 묻는 게 시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로마가 과거에 건설되지 않았으면 뭐라 그럴까? 그렇죠. Rome wasn't built. 그 다음에 하루 만에 in a day. Rome wasn't built in a day. Rome. 몰랐습니까? Rome wasn't built in a day. 그렇죠. Day 저건 뭐라나. 그렇죠. 지금 로마 건설하러 잠깐 갔다 온 거죠. 저 졸더라고. 그럼 다음 문장. 그의 손은 페인트로 덮여 있다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누가? 네, 그의 손은 네, 그의 손은 페인트로 덮여 있대요. 누가? 그의 손. 그의 손이 어떻게? 페인트로 뭐했다? 덮여 있다. 이제는 과거. 과거일 것 같아. 현재일 것 같아. 현재. 현재도 됐습니까? 그럼 그의 손 his hand 확실해? yes his hand 합시다. 뭐 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됐습니까? his hand 안만 길어봤자 is covered 그 다음 뭐 그렇죠 with 아 페인트 없어요. 어 페인트인가? 위더 페인트인가? 위더 페인트야, 윗 페인트야? 그렇죠. 못 세죠. 그니까 페인트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셀 수 있는데 a can of paint, a glass of water. 오케이?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손이 덮여있을 수도 있고 양손이 다 덮여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모두 답이 될 수 있다. His hands are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됐습니까? 나는 연필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연필 아깝잖아. 그치? His hand is covered with paint. 오늘 훨씬 더 연필이 많이 든다나. 너무 아까워. 됐습니까? S도 써야 되고 R는 세 글자. 됐습니까? 아싸 자연을 위해서. 어쨌든 His hands are covered with paint. 오케이.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닌자들이죠. 닌자들 이제 그러니까 칼질의 명수들. 그 닭고기 성분은 따뜻하게 보관되었다. 누가? 치킨. 어떻게? 따뜻하게. 뭐 되어져 있었다? 보관되었다. 보관되었다네. 보관되었다. 시제 뭐 할까? 과거. 과거 합시다. 됐습니까? 뭐 현재 해도 될 것 같은데. 됐습니까? 과거로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그 닭고기 스프는 뭐 하면 되겠다. 더 치킨스 그 정도는 아시죠? 또 키친 쓰지 말고 말까 치킨 스프 스프 또 못 쓰죠. 아 스프는 쓰죠. 와우 깜짝이야. 따뜻하게 따뜻하게는 따뜻한으로부터 왔겠죠. 따뜻한은 뭐예요? 따뜻한 warm 따뜻하게 따뜻하게 warmly겠죠? 그렇죠? 따뜻한 warm 따뜻하게 warmly 됐습니다.
그럼 더 치킨스 우리가 아까 참 무슨 시, 과거 시제 하기로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치킨스프가 보관됐습니다. The chicken soup was kept. Keep kept kept. 또 94개 한 번 더 갑니까? 아니 발음이 안 돼요. 네 미안합니다. The chicken was kept. 따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틀리죠. 자, 이 문장은 결국 누구의 상태가 어떻단 얘기야? 그렇죠. 누가 어떤 치킨 스프가 따뜻한 상태란 말이죠. 왜 warmly를 쓰면 안 되는지 얘기할까요? 예를 들어서 by me가 생겼다.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해준 거. 아, 그렇죠. 어, 선생님, 따뜻하는 웜이고 따뜻하게는 웜인데 왜 여기 웜 써야 됩니까? 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얘 눈높이 한번 바꿔볼까? 해볼까? 그럼 누가 뭐 했다야? 누가 언제 뭐 했다야? 여기 by me 했으니까 누가 언제 뭐 내가 과거에 보관했다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보관했습니다. I kept what? The chicken soup. 그 다음에 여기에 warm이 오는 거죠. 그럼 여기 구조가 뭐야? keep a, keep니까 그래? keep a 어떤이죠? keep a 어떤. make a 어떤이 뭐야? make a 어떤. make a,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keep a 어떤은 뭐겠어?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식으로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문장 전체에 이 말이 하는 역할은 보기 행동을 따뜻하게 했단 말이야. 보관하는 행동을 히터 막 틀어놓고 막 따뜻한 상태로 내가 보관했단 말이야. 이 닭고기 스프의 상태가 따뜻하다는 얘기야. 행동을 따뜻하게 한 거야? 보관을 춥게 안 하고 막 패딩 막 입고 막 어? 목도리 막 두르고 장갑 끼고 막 털신 신고 보관했단 얘기야. 치킨 스프가 따뜻하단 말이야. 어? 얘가 따뜻하다는 얘기지. 따뜻하게가 하는 일이 뭐야? 따뜻하게가 보관했다를 꾸며줍니까? 따뜻하게가 치킨 스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얘는 명사고 명사의 상태를 얘기하려면 당연히 무슨 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나? 알겠습니까? 예, 이게 뭐냐 하면 여기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The chicken soup was kept wrongly by me. 이렇게 만약 틀면 얘 물어봅니다. 네. 틀렸어요. 왜? 얘가 이 말이 하는 말은 따뜻하게, 얘가 원리면, 어찌 보관했다? 어찌 보관했다? 따뜻하게 보관했다. 털신 신고 막, 이렇게 다 했단 얘기야. 이거 얘가 원리면 동사를 꾸며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은 치킨 스프라는 명사의 상태니까, 당연히 명사의 상태는 무슨 식? 어떤 식? 그래서 keep a 어떤 5형식 문장이라고. 알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차 시험 됐습니까? 1차 시험 했으니까 잘 복습하시고요. 수업한 좀 됐어. 지만 제가 공들여서 수업해드렸으니까 2차 시험도 잘 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래?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헐. 1번 문제가 100점 넘었어. 밑으로
오케이. 자, 일단 포커스가 72부터 79까지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네, 저 포커스가 2학년 때 정리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여기서 안 한 거는 없습니다. 다 얘기했는데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속도는 엄청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 뭐 하는 데서 대한 얘기입니까? 겁 만드는 데. 그렇죠, 겁 만드는 데. 특징은? 특징은 생략할 수 있다. 어, 그런 것도 있고. 목적 여기 때 목적 어이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that 이하가 완벽한 문장이다. 그렇습니까? that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that과 접속사 that의 차이점입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뭔가 끌려서 나가서 that으로 바뀌잖아. 네. 그렇죠? 주어가 사라지든지 아니면 목적어가 사라지든지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that과 명사절 that은 다릅니다. 그니까 이거 가지고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걸 뭐 그때 됐으면 생각하면 되고요. 어쨌든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대명사 that과 그다음에 것만 명사들을 읽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시간의 접속사가 두 세 챕터가 세 포커스가 갑니다. 시간에서 when and while 됐습니까? when은 알죠? when I was 10. 그럼 뭐예요? when I was 10. 내가 10살이었을 때 그쵸? as I was 10 해서 똑같이 내가 10살이었을 때. as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as는 몇 가지 뜻을 갖고 있다? 세 가지. 그렇죠. 뭐뭐 할 때, 얘하고 똑같을 때.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네요, 여기. 아, 그렇죠. 뭐뭐 하는 동안 되고요. 얘, 그러니까 얘는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그니까, 그 다음에 as는 또 무슨 뜻이 될 때도 있다? because하고 똑같을 때도 있다. 그렇습니까? since도 되죠. since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뭐뭐 이후로도 되고, 뭐뭐이기 때문에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before, after, until, since.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since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죠. 여기에 before는, 여러분도 이건 시험 범위에 들어갔잖아요. 이거 before, after. 그쵸? 맞죠? 네. 어, before, after. before, after. 다 맞았죠? 다 맞았어. until은 뭐냐, until. 뭐뭐한 때까지. since가 시간의 접속사일 때는 누가 뭐뭐한 이후로. 그 다음에 조건의 접속사. if. if가 무슨 뜻일 때, 만약 라면일 때, 만약 라면이란 뜻일 때 뭐라? 조건의 접속사로 한다. 됐습니까? unless는 뭔 뜻이에요? unless. 만약 뭐뭐 하자. 그렇죠.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거. unless는 뭐, 뭐로 바꿨을 수 있다? if not. 됐습니다. not. 그 다음에, 이후의 접속사. 뭐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 Y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얘. 뭐, 얘, 그런데 얘들은 전부 뭐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 when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얘만 how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 뭐 얘들은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 뭐, 얘 같은 경우는 until when. 이런 것도 되고요. until when should I finish this. 언제까지? 할 때는 until when 쓰기도 합니다. until when should I finish this. 일단 전부 다 공통적으로 when에 대한 대답이고, how에 대한 대답이고, 얘들은 시간에 대한 대답이고, y에 대한 대답이고, 조건에 부사절을 읽기는 접속사 if. even if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잠깐 기다려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의 접속사는 so도 있고, so that도 있다. 그러니까 so가 무슨 뜻도 있고, 그래서도 되고, 매우 라는 뜻도 있죠, 이거.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라는 뜻이고, 이때 매우 어떻다. 그래서. 얘가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얘랑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so도 있고, I was hungry, so I ate that. 이런 것도 되고, I was so angry that I ate tha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양보의 접속사. 라는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했습니다. 근데 일본 분들이 이런 뜻을 했어. 그리고 무슨 뜻이다, though, although, 무슨 뜻이다, 애들. 비록 뭐뭐이지만. 그렇습니까? 비록 뭐뭐이지만. 뭐 어떻게 쓰이냐? 뭐, even though I was hungry, I didn't eat that. 이렇게. Even though I was hungry, 야 뭐야? Even though I was hungry. 배가 고팠었지만, I didn't eat that. 안 먹었어. 그러니까, 뭐, because I was hungry, 이렇게 됐다. Because I was hungry, I ate that이죠.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었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난 배가 고팠어, 안 먹었어를 연결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도 되는 거야. 비록 배가 고팠지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Although I was hungry, 심표, I didn't.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똑같은 걸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Although를 안 쓰고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Although를 안 쓰고 두 문장을 붙이고 싶으면 I was hungry, I didn't eat that. 여기다 뭘 쓰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거하고 똑같고. 됐습니까? 어? 뭐하고 비슷하다 이거. 이짓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다 although를 쓰든지 여기다 but을 쓰든지 둘 중 하나만 써야 돼요. 둘 다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둘 다 쓰면 안 돼요. 둘 중 하나만. 뭐하고 비슷하네. 'Cause I was hungry, I ate that.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난 그거 먹었어. 이거 안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죠. 여기다가 수어를 쓰고 그렇습니까? 수어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조는 but과 같은 의미다. 그렇습니까? 쓰는 위치는 다르다라고.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어조 같은 이번 시험 보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관적 속사라는 게 있네요. 이건 뭐냐면 병렬 구조라고 하는 거야. Both A and B. Both A and B. Both A and B 하면 얘가 주어로 사용되면 안만 길어봤자 they나 we나 you나 복수식으로 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이 책에는 안 나올 건데 근데 이게 같이 뭐 얘랑 얘 나오면 같이 해야 되는 게 뭐냐 either A or B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either A nor B도 할 거고요. 참 간단하게 얘기하면 both A and B 하면 A, B 둘 다죠. 이거 어디에서 봐? Either A or B는 A와 B 둘 중 하나죠. Neither A nor B는 둘 다 아닌 거 했죠. 그 다음에 both either neither의 공통점은 to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됐습니까? 근데 both는 둘 다 동그라미, either는 둘 중 하나만 동그라미, neither는 둘 다 X.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가 되는데요. Not only A, but also B는 어떻게 읽으라 했더라? 뭐예요? Not only A, but also B는 어떻게 읽으라 했더라? Not only A, but also B, 여러분 잘 모르겠나요? 뭐예요? 자, not only A, but also B는 나랑 약속해야 돼. 앞으로 이렇게 읽을 거야.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읽어야 돼. 됐습니까? Not only A, but also B는 어떻게 읽으라고?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읽어야 돼. 무슨 뜻이냐?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A는 당연하고요. B까지도. 뭐, 어떤 때 쓰는 거냐?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못생겼어. 뭐 이런 얘기가 됐어. 그렇죠? 나도 못생겼는데 그녀도 못생겼다는 얘기고요. 누가 못생겼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못생겼어요. 이랬어. 그렇죠. 그녀가 못생긴, 그러니까 나 못생긴 맞는데 그녀가 못생겼다는 얘기를 결국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not only I but also she am ugly야. Not only I but also she is ugly야. 당연히 이해됐죠. 그래서 not only I but also she is ugly. 이런 식으로 변하죠. 그런데 여기 끝나면 좋겠는데 not only A but also B는 이것도 하겠지만 뭐랑 똑같은 뜻이냐? B! As well as A 하고 같은 뜻이다. 됐습니까? 뭐랑 똑같다고? B! As well as A 하고 똑같은 뜻이다. B 말이야 B! A는 당연하고 그럼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했던 거를 나도 못생겼고 그녀도 못생겼는데 그녀가 못생겼다면 더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She! As well as I is ugly. Okay? She as well as I am ugly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She as well as I is ugly라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She 그래서 앞에 있던 걸 강조했기 때문에 B 그러니까 예, 여러분 나에게
세뇌되어야 돼. 그렇습니다. 나도 A 벌어서 B는 B as well as A 하고 왔다는 거. 예,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사란 무엇이? 접속사 뭔데? 접속사 뭔데? 접속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선생님도 기억나는데 문법책에 보면 맨날 접속사 설명하면 접속사란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이어주는 게 접속사다 나와요. 아유 귀여워. 나왔죠? 안 해달까? 접속사는 단어끼리 연결하거나 구끼리 절끼리 연결하거나 구와 절을 연결하면 열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중1 때 배웠던 접속사들은 안 보여. 중1 때 가장 기초적인 접속사를 먼저 배우고. 그쵸? 여러분들 제일 먼저 머리, 그쵸? and, but, or. 이거는 안 나오죠, 여기에. 그쵸?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and, but, or는 뭐를, 뭐 할 때, 예, 예, 얘를 다 연결해 줄 수 있어. and, but, or는. and, but, or. 걔들은 뭐,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and 앞에 형용사가 있었다. 그럼 and 뒤에도 뭐가 쭉 연결되는데, 형용사가 연결되는데, 이런 뜻이에요. and 앞에 뭐, 전치사가 들어있는 덩어리가 있었다. 그럼 and 뒤에도 전치사가 있는 덩어리. and 앞에 to do가 있었다. 그럼 and 뒤에도 to do 아니면 to를 생략한 do. and 앞에 doing이 있었다. 보통 똑같아요. and, but, or가 같은 거야. 뭐. and 앞에 doing이 있었다. 그러면 뒤에도, and 뒤에도 doing이 와야 되고, 뭐, 대등, 뭐야,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로, 여기에서 지금 주로 설명한 거는 뭐와 연결될 때를 얘기할 거냐 하면은 다른 것들을 빼고 이게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 주로 얘기합니다. 절이 뭐였죠, 절? 뭐가 들어있는데 문장이 아닌 거. 그렇죠.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데 문장이 아닌 걸 보고 절이라 그랬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대답이 되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들어있을 때 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when I was 10. I learned how to make pizza. 뭐. 이건 문장 이상이거든요. 그니까, when I was 10, 내가 몇 살이었을 때? 몇 살이었을 때, I learned, 난 배웠어. How to make pizza, 피자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 그니까, when I was 10 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선생님이 수업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 When I was 10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건 뭐라고 그래? When did you learn how to make pizza? 그쵸?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의 대답이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절이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거나 구와 구를 연결하는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되는데 주로 뭐에 대한 얘기할 것보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접속사에는 등위 접속사와 정속 접속사가 있다. 뭐 상관 접속사도 있다. 보스의 예비 있는 입장입니다. 뭐 상관하는 거, 야 상관하지 마 할 때 그거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등위 접속사라고 돼 있는데, 참고로 등위 접속사에는 아까 얘기했던 뭐가 있다? and, but, or, so도 들어가고 and, but, or가 등위 접속사다. 밑에 있습니까? 밑에요. 아, 그렇죠. and, but, or, so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할 건 이제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는 누가 뭐 한다? He is a doctor 이런 게 있습니다. He is a doctor. He is a doctor. 뭐, 완벽한 문장이죠. 그러면 he is a doctor하고 I know를 합치고 싶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I know. Yeah. 그렇죠. That is a doctor고. 이대답 듣고 싶어요. 이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방금 전에 이거 다 없을 때, 이거 다 없을 때 원래는 문장이었죠. 그렇죠. 원래 문장이었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 그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되었죠. 그럴 때 보고 뭐라고 한다? 종속절. 종속절. 그렇습니까? 그 중에 종속절인데, 종인데 얘가 주인이야. 얘가 주인. 뭘 보고 주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주절, 이 부분을 보고 종속절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그러면 주절이라는 건 뭐 특별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장을 해석했을 때 나는 그가 의사라는 것을 안다 이러죠. 그렇죠? 뭔가 다, 얘 원래
얘는 이거 없을 때는 그는 의사 다 없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다자가 없어지고 그가 의사다 는 것이 됐죠. 다자가 떨어지고 딴 게 되는 거고 내가 일곱 살이었다 이렇게 내가 일곱 살이었을 때 종속절이 되는 거예요. 그는 의사다인데 그가 의사라는 것에서 종속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을 보고 뭐라 한다? 주절, 주인이라고 얘기한다. 나는 그가 의사라는 것을 안다.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그런 녀석들은 뭐가 있느냐? 그 중에 이제 뭘 얘기할 거냐?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때는 얘를 보고 뭐한다? 명사절을 이끌는 게 붙잖아.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거나 또는 만약 라면을 끌고 다닌다. 그러면 종속절이라고 그러니까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when, where, how, why니까 부사절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형용사절도 사실 여기는 자세히 안 다룰 건데 형용사절도 배웠어. 뭐가 형용사절일까? 바로 맨날 이렇게 하는 거고 무슨 절 관계 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일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 대명사절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자세히 다뤘고 여기서는 주로 명사절이나 부사절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쵸? 뭐 그냥 우리가 이 예문 보면 Did you hear? 넌 들었니? That we are going to take a field trip. 우리가 뭐야 이거 뭐 그 뭐지 이거? 나의 현장 체험. 현장 체험. 우리가 현장 체험 학습 갈 것이라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현장 체험 학습 갈 예정이다죠. 완벽한 문장이죠. 어디 하네? 한 군데 빠진 데가 없죠. 여기 있는 게 사라져갖고 이리로 가는 것도 없어. 그냥 얘는 그냥 독립만, 우리는 보고 독립만 돼. 우리는 현장 체험하고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세 특징은 뭘까? 끌고 다니는 녀석이 어떻다? 완벽하다. 근데 관계 대명사 대세는 여기 있던 뭐가 없어. 그렇죠? 걔가 있으면 뭐라고 불러? 걔를 보면. 혼자. 걔를, 아니, 얘가 있어, 여기. 여기에 왔는데 얘가 또 있어. 예. 네. 그럼 걔를 좀비. 뭐, 좀비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좀비가 없어. 좀비가 있을 리도 없고, 그냥 완벽해. 우리는 현장학습 갈 예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뭘 설명하는 거냐. 관계대명사 that과 이 that,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겉 만드는 데서 어떻다? 완벽하다. 알겠습니다. 뽑혀나간 게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뜻은 너는 들었니? 우리가 현장 체험하고 갈 것이라 이거 이래 답고 싶으면 What did you hear? 지금 의문문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I heard 이렇게 치죠. I heard that we are going to pay a field trip. Did you hear? What did you hear가 되는 거죠. What did you hear?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암만 길어봤자 뭐기 때문에 이시기 때문에 뭐라 그런 거다? 명사절이라 그런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 녀석을 와시 할 수 있, 아, 대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차피 이제 곧 배울 거기 때문에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that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간접의문문 배웠잖아. 그렇죠? 자 뭐도 있느냐 하면 if도 있습니다. if가 무슨 뜻 말고 만약 말고 무슨 뜻이 있었더라? if가 만약이란 뜻 말고 무슨 뜻도 있었더라? 기억 안 납니까? 힌트 드릴게요, 그러면. 과정복과 과정복과? 그것도 뭐야? 아니, 뭐 하는데. 했지 않았지? Do you know if he is a doctor? 너는 뭐 하니? 아니. 그가 의사인지 아닌지라는 것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인지 아닌지. Weather. 날씨. 예, 날씨에 그럴 줄 알고 안 그래도 쓰고 있습니다. 날씨 여기 있다. 됐습니까? 자, if가 무조건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if 뭐 여러분들 그룹 뭐 어떤 식으로 내가 수업을 했던 적이 있냐? If it rains야, if it will rains야. If it will rain. 아, 그거 아니죠. 그렇죠. 만약 내일 누가 이런 말을 한다.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난 집에서 마라탕 볼 거야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내일 할 일이니까 if it will rain tomorrow 이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 If it rains tomorrow, I will stay home and read comic books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분명히 경고했어.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니들이 자꾸 if 뒤에 will이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만약 라면 속에 will을 넣지 말라고 자꾸 얘기했죠. 뭐 때문에 그러냐? 얘 때문에 그래. 왜 그러냐? 이런 문장이 뜻이다. 그러면 do you know if he will come to the party는 뭔 뜻이야? 너는 그가 파티에 올지 안 올지 알고 있니?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만약이 아니야. 근데 어? if인데 will이야?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 아 이거 없고 아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 대질해야지 이러면서 막 똑똑하다면서 막 이릅니다. 땡 탈락! 됐습니까? 이거는 뭐랑 뭐랑 합쳐진 거냐?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간접 의문문이라는 걸 배우면서 뭐랑 뭐랑 합쳐졌냐면 뭐 더하기 do you know 더하기 그렇죠 will he come to the party 뭐 없는 직접 의문문 그렇죠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 바꿀 때 어떤 뜻이 필요하고 뭐뭐 하는지 아닌지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때 쓰는 거로 일품인데 만약 나는 할 때 쓰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 책에서는 if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지만 그렇습니까? 저도 중학교 때 기억나요. 갑자기 중학교 1, 2학년 때는 막 된만 명사들을 이끈다 그러다 갑자기 중 2학기 때 갑자기 if도 명사들을 이끈다 그러면 뭔 소리야? if는 만약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어. 뭐 나왔느냐? 이거 나왔어. Do you know if he will come to the party? 나와가지고 이 문장 맞았게 틀렸게 했어. 내가 어떻게 했냐? 어 여기 if 있네. 왜 will 있지? 틀렸네. 여기다가 틀렸어.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만약라면 아닙니다. 이건.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if도 무슨 뜻일 때 if가 무슨 뜻일 때 명사들을 이끌 수 있다. 뭐뭐? 인지 아닌지. 그렇죠. 뭐뭐 인지 아닌지라 는 것까지 갑시다. 라는 것. 뭐 인지 아닌지라는 것 이때는 명사들을 읽을 수 있고 그때는 직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없을 때 간접 의문문 됐을 때 쓰는 거죠. 말로 하니까 좀 어렵죠. 너는 그가 파티에 올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는지 이렇게 할 때 Do you know if he will come to the party? 직접 물으면 Will he come to the party? 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다. 이때는 weather로 바꿔 쓸 수 있다. 날씨하고 헷갈리지 말라 했습니다. weather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쁜 weather.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하도 스펠링을 잘 하는 친구들이라. 그렇죠. 날씨는 여기 있고요. 인지 아닌지. 네, 책에 없는 내용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곧 할 거고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좀 헤매게 될 것 같아서 봐야 됩니까? 예. 깜짝거리지 마 주차 서로한테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부사들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 빼고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다. When, where, how, why. 여기 when인데 여기까지 when이었죠. Until when이고 how long이요. 근데 until when도 그렇고 how long도 when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라면 만약 아니라면 그니까 하나는 뭐 짬뽕이고 하나는 짜장이고 이런 거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도 이거, why에 대한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뭐, 이 부분이 because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부사들이 접하는데, 이게 because고, 이거 because, why can't you pay attention to the teacher? 이 말이겠죠. 너 왜 선생님한테 집중할 수가 없니? 그랬더니, because I'm so hungry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결과, 원인과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양보라고, 저도 중학교 때 이거 배웠을 때 기억나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이 자, even though는 양보절을 이끈다. 선생님 그러면 난 내 머릿속에서 맨날 여기 앉으세요. 이런 그림만 자꾸 떠올랐어. 됐습니까? 아무 관계 없어 그거하고. 됐습니까? 비록 뭐뭐 하지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일본놈도 쓰면 그대로 갈 거하고 짜증나. 됐습니까? 비록 뭐뭐이지만입니다.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비가 오지만 나는
치킨을 이거 바꾸고 죽고 할 거야. 비록 배가 고프지만 나는 그건 안 먹을 거야. 엄마가 해주신 밥은 안 먹을 거야. 그런 거. 맞습니다. 아, 여러분 잘 먹죠. 맛있게. 착하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뭐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되는데, 시간에 대한 얘기 when, as, why, before, after, until 쓰입니다. 아까 무슨 뜻일 때 when은 뭐 언제라고 묻는 게 아니고 누가 뭐 할 때겠죠. as도 무슨 뜻도 있고 뭐뭐 할 때란 뜻일 때도 있고 뭐뭐 하는 동안 모두 as가 가질 수 있죠. 이때 as를 보고 time의 as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why는 방금 얘기했듯이 뭐뭐 하는 동안이죠. 뭐뭐 하는 동안. 네가 잠자는 동안, 3일 동안 많이 했었죠. 지난 여름 방학 동안 3종 세트 할 때 배웠었죠. 그렇죠? 3일 동안 그렇죠. 이제 거의 뭐 본능적인 거 그렇습니까? 지난 여름 last summer죠.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네가 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그렇습니까? 오이 저 세례시킬 수 있습니다. Before, after.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 Before I go there. 한번 해. Before I go there. Before I go there. 내가 거기 간 다음에. Yeah. 그렇죠? Until I finish my homework. 한번 해. Until I finish my homework. Until은, until의 뜻이 뭐야? 뭐뭐 할 때까지잖아. 네. 그렇죠? 네. Until I finish my homework 하면 내가 숙제를 끝낼 때까지. 그렇습니까? 네, since는 그렇죠. 보통 since가 뭐 앞에 주절에 현재 완료 시제가 있다. 뭐, 뭐 예를 들어서 I have known her 이거 있다. I have known her. 그러면 여기에 since 뒤에 있는 시제는 뭐라 그랬더라? 여기 현재 완료 시제면 since 절의 시제는 무슨 시제? 그렇죠. 과거였죠. 그렇습니까? Since I was 10,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다르죠. 나머지 애들은 뭐 when이고 until when이고 했지만 얘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how long. 그쵸? 어쨌든 how long도 시간의 부사절이 이끈다고 볼 수 있고 어? since 뭐뭐 이후로 since I was 10, 내가 10살일 때 이후로 됐습니까? 네, 질문 좋습니다. 됐습니까? 내가 10살일 때 이후로 나는 그녀를 쭉 알고 지내왔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왜 시간의 부사절 밑에 조건의 부사절을 같이 연달아서 설명할까? 자, 네. 얘랑 공통점이 있죠. 들어가면 네. 그렇죠. 미리 들어갈 필요가 있을지라도 넣으면 안 되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두 개를 합친다 칩시다. 그렇죠. I will arrive in 우미 더하기 I will at 10 있다 칩시다. 자, 집중하게 건들지 마세요. 수고하는데 I will arrive in 우미 at 10. I will call her. 이 두 개를 합쳐 줍시다. I will arrive in 구미 at 10. 나는 10시에 구미에 도착할 것이다죠. 나는 그녀에게 전화할 것이다.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누가 뭐 할 때 뭐 하겠다. 내가 구미에 10시 도착할 때 그녀에게 전화하겠다.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여기 왠이 철퍼덕 붙겠죠. 그렇죠? 그럼 붙는 순간 같이 해줘야 될 게 뭐? 나 구미에 지금 도착했어? 안 했어? 안 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When I arrive in Gumi at 10, I will call her.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거기 때문에 When will you call he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는 When에 대한 대답 속에는 절대로 will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그럼 얘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뭔 짓을 하느냐? When 뒤에 will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란 말이야.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야.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언제 전화할 거니? 이게 뭐에 대한 대답 덩어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en이 will이 못 들어간다는 거지. when이 있기 때문에 will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Do you know when she will be back?' 보면 'Oh, when in the will?' 틀렸네.
When she is back 해야 됩니다. 이릅니다. 이건 뭔 뜻이야? 넌 아니. 그녀가 언제 돌아올지. 이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이거 아니 진짜 보면 묻는 거 벌써 묻는 문제가 되어있으니까 이거 안 만기려봤자 뭐야 이거. 이거도 그렇죠. 이건 what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뭐라고 보면서 배웠던 거야? 이걸 보고 뭐라고 보면서 배웠던 거야? 그렇죠. 간접 의문인 거죠. 그렇죠? 간접 의문은 뭐기 때문에 명사기 때문에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 아니야.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그러니까 그 때문에 when이 있으면 will이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따가 공부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언제 올지 궁금한 거죠. 알고 있는 거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뭘 삼으면 안 돼? 머릿속에 방아쇠로 삼으면 안 돼. 트리거라고 하는 트리거. 뭘 보면 뭐 어떤 반응이 일어난 거. when을 보고 트리거 삼으면 안 돼요. 분명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문제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알겠습니까? 그리고 분석을 봤더니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언제 전화할 거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미리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집중해. 자꾸 수업 시간을 말 걸지 마.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gave me a call when he arrived. 그래서 he gave me a call. 그가 나한테 뭐 했어? 전화했대죠. When he arrived. 그가 뭐 했을 때? 도착했을 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Did he give you a call? When did he give you a call? 언제 전화했는데? 도착했을 때. 그리고 부사절은, 부사절의 위치는 이와 같이 뭐가 먼저 나오고, 종속절임 참. 종속절은 주절이 나오고 뭐가 나올 수도 있고 종속절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속절이 먼저 나올 수도 있죠. 이 문장 어떻게 쓰면 된다? When he arrived, 신표, he gave me a call. 해도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wash your hands. You should가 생각했죠. You should wash your hands before you have a meal. 너는 손을 씻어야 하는데 네가 밥 먹기 전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should I wash my hands? 됐죠. When should I wash my hands? 언제 손 씻어야 하는데요? Before you have a meal. 됐습니까?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들이다? When에 대한 대답들이다. 그 다음 조건. 무슨 뜻일 때, 만약라면일 때도 만약라면. 얘도 마찬가지 무슨 절이다? 부사절입니다. 조건절이고. 만약라면도 부사절입니다. If you're tired, 어떤 조건이라면? 네가 피곤한 조건이라면 You will go back home. 우리 뭐 할 거다? 생각해 볼 것이다. 됐습니까? 여기는 당당하게 미래시제가 써있죠. 하지만 여기는 미래시제 써서는 안 된다. 공통 문법입니다.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시제를 제시한다. 내포가네. Unless you take a taxi, you will be late. 뭔 소리야? 택시를 타지 않는다면 너는 지각할 거다. 그럼 얘는 unless는 if 나시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 그렇죠. If you don't take a taxi, 왔죠 이거. If you don't take a taxi, you will be late. 다들 알고 있었죠? 됐습니까? Unless는 if not인데, if not you take a taxi, 이따구로 하면 안 돼요. If you don't take a taxi, you will be late. 됐습니까? 예, 몰랐다면 적어 놓으세요. 열심히 적고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딴 거 적었나요? 다음, because, as, since. 전부, 문득,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될 수 있는 애들입니다. since는 뭐뭐 이후로라면서, 선생님. 그 뜻도 있고,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didn't buy the hairpin. 나는 그 hairpin을 안 샀대요. because it was too expensive.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그쵸? 뭐라고 부를래? Why didn't you buy the hairpin? 하겠죠. 왜 안 샀어?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다. 그니까, 왜 안 샀어? Because it was too expensive.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니까, 그 다음, so that 구문이죠. So that 구문. So 되고, so that 구문. 원인과 결과를 이어줄 수 있는 그래서란 뜻의 so와 매우 어때서 그래서란 뜻의 that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I'm so hungry. 내가
매우 배가 고픈 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유 원인에 대해서 that I can't pay attention to the teacher.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집중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래서 해, 이래서 못해. 못해요. 이거 왜 하는지 알죠? 같은 문장보다. Pay attention to the teacher. 그렇죠. 뭐, 그 외에도 because를 쓸 수도 있죠. Because I am very hungry. 쉼표. I can't pay attention to the teacher. 해도 되고. I am very hungry. So, I can't pay attention to the teacher. 이런 표현들이 모두 가능하다. 그니까, 비록 뭐뭐이지만, 같은 말은,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얼도에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걸 모두 고르세요라든지, 아니면 바꿔 쓸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라든지. 그니까, 이 네 단어를 모두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Though, although, even if, if now 하면, 비록 뭐뭐이지만. 그니까, 그래서 although his life was short, he changed the world history. 비록 어땠지만, 그렇죠. 그의 인생이 짧았지만 일찍 죽었지만 그는 세계 역사를 바꿨다는 얘기죠. 그럼 똑같은 문장을 although를 안 쓰고 똑같이 표현하고 싶어,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어, although를 안 쓰면 어떻게 된다? His life was short. 그렇죠. But he changed the world history. 이 둘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것도 똑같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수 있다. The hairpin was too expensive, so I didn't buy it. 아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 할 수 있다. 오케이, 뭐 오른쌀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 상관접 속사는 뭐냐? 상관접속 부어서 A and B. 이게 이거 not only A 걸어서 B. 일단 both A and B. She is both beautiful and intelligent. 뭔 소리겠어요? 그냥 어떻기도 하고 어떻기도 하다. 예쁘고 예쁘고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Intelligent 같은 말은 smart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는 어떻게 읽는다고? not only A but also B 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she can speak not only English but also Chinese. 한번 또 재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까지도 말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다시 들어? 응? 자, 뭐뿐만 아니라 잖아. English뿐만 아니라, 그렇습니까? 이건 뭐뿐이죠, 뭐만.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어까지도 이런 뜻이죠, 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그녀가 뭘 할, 둘 다 할 수 있어. 그녀는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해.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표현을 이걸로 해도 같은 의미는 전달은 돼. 오케이? 얘를 이걸 사용하면 she can speak both English and Chinese 해도 돼. 근데 느낌이 달라지죠. 그쵸? 그냥 이거를 both를 써서 she can speak both English and Chinese 하면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둘 다 할 수 있다. 이걸 쓰면 둘 다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으니까 깜짝 놀랐지? 그렇죠. 중국어 할 수 있으니까 깜짝 놀랐지. 이거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됐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일단 가서 할까? 아니면 지금 미리 좀 얘기하겠습니다. 미리 얘기해놓고 그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챕터 들어갔을 때, 포커스 들어갔을 때 기억나는지 봐보면 되겠죠? 그럼 보스 A and B만, 보스를 수업할 때 절대 보스만 수업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그래서 여기에 보스하고 같은 뜻을, 뭔가 공통점이 있는 단어 둘을 더 얘기하죠. 보스하고 공통점이 있는 거, 그렇죠? 이더랑, 그렇죠? 리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both of them 하기도 합니다. both of, either of, neither of them, both of them, either of them, neither of them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both A and B, either A or B,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 쓴다. 자, 이 셋은 왜 같이 수업한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고 또 차이점도 있기 때문이겠죠? 공통점은 뭐?
그렇죠. 뭐, 전부 다 뭔가 to에 대한 얘기. 뭐 both your left and right hand. 왼쪽 오른쪽 손. both of your hands 이렇게 쓰기도 하죠. both of your hands. 손 몇 개? 두 개. 양손 모두. both of your hands. 그러니까 그 다음에 both of your parents 이렇게 쓰이죠. both of your parents 또는 both mom and dad 이렇게도 쓰이고 부모님 몇 분? 두 분 그니까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매뉴얼 그러니까 매뉴얼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뭐 뭐를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얘기했을 때 use your both hands 했어. use your both hands 뭔 소리야? 두 손을 사용 그렇죠. 두 손을 모두 사용하라는 얘기죠. 근데 either of your hands 하면 한 손만 둘 중에 한 손으로 됐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다 알다시피 both A and B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는 여기에 both A and B are야 both A and B is야 그렇죠. both A and B are both she and he are my friends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either A or B is either he or she is my friend. 둘 중 하나란 얘기니까. 그럼 neither A nor B는 뭐겠어? is죠. 그렇죠? 몇 개야? 그렇죠. 0이죠. 그러니까 뭐 취급할 수밖에 없, 뭐 취급, 단수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취급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상관접속사 both A and B는 이런 것도 얘기해줬습니다. 뭐 이렇게만 쓰인다고는 얘기 안 했어. both of 복수명사, either of 복수명사, neither of 복수명사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either of your hands, both of your hands, neither of your hands.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에서는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 not only A but also B가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다? A 뿐만 아니라 B까지도. 그래서 나는 A 벌어서 B 라고 읽으라 했고, 얘 같은 표현 가르쳐 줍니다. 같은 표현은 B! as well as A입니다. B 말이야, B. A는 당연하고, 이런 느낌. B! as well as A.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Not only I, but also she. 뭐,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그것을 좋아해. 이런 거 할 거야. 됐습니까? Not only I, but also she. 좋아하다 뭐예요? Like. 둘 다 좋아하죠. 그렇죠. 안만 길어봤다. 위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얘 뭐 취급한다? 여기에 she가 not only I but also she like it 이런 거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그것을 좋아한다. 둘 다 일단 좋아한다는 얘기죠. 근데 누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더 확실하게 그녀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으니까 여기 주어는 뭐다? she. 그래서 not only I but also she 그렇죠 likes it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같은 표현이 뭐라고? be as well as a라 했죠. 그러면 같은 표현이 뭐다? she as, 그렇죠. as well as I like가 아니고 likes it이라고요. 얘한테 맞추면 절대로 안 되고 얘한테 맞추면 된다고. she as well as I likes it. 그렇습니까? 그녀 말이야. 그녀 그거 좋아해. 나는 나도 말고 나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하고 그녀까지도 그걸 좋아한다. 뭘 조심해야 될지 알겠어요? I like가 아니고 I likes가 될 수도 있어. 왜? she as well as I lik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알고 있는 거 이제 신나게 달리겠죠. 아, 이리야. 그래서 겁 만드는 대시다. 표정이 좋아지니 행복해지는 거. 빨리 달린다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보어 역할을 하면 뭐야? 네? 빠져오세요. 빠주어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목적어, 아, 이게 없어갖고 얘기하는 거지. 왜 이래 왔냐. 결국 이 얘기는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여기부터까지 안만 길어봤자,
It is certain. Certain의 뜻이 뭡니까, certain? 확실한 이죠, 확실한. 그거 확실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확실해. Certain. 확실해. What is certain? 이라고 대묻겠죠. What is certain? 누가 친구가 지나가면서 확실해? 그거 확실해? 확실해? 확실히 가버려 죽으면 뒤돌아가면 뭐라고 했어요? 뭐가 확실한데? 라고 묻겠지. 그쵸? What is certain? 이라고 물었더니 뭐래요? Then my little sister hates swimming. 나의 여동생이 수영을 싫어한다라. 그럼 한번 길어봤자 이기고 이러다 또 너무 무섭습니다. 완전 무섭습니다. 녹화드리고 주어 역할을 하는데 문장이 이렇게 되는 게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가두어 It is certain that my little sister has a swimming. 그 다음 The important thing is that he loves her. 보호는 뭐가? 명사보호랍니다. 이거 명사보호. 형용사보호와 명사보호 두 가지가 있죠. 어떤 때 명, 뭐가 뭐 될 때 명사보호를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형용사보호는 뭐가 뭐 될 때? 형용사보호는 뭐가 뭐 될 때? 어떠니 어떻다 때. 그렇습니다. Be happy 이런 게 형용사보호죠. Be a doctor 이런 건 명사보호고요. 여기는 The important thing is that he loves her.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대신 이끄는 절은 Think no believe say I think that he is ugly I know that he is ugly I believe that she is beautiful I, He said that He was a doctor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목적어고 이때 내가 설명할 수 있다. 만민 엄마는 알고 있다. That I didn't show my report card to her 내가 그녀에게 리포트 카드 뭐 숙제 검사를 안 받았다는 얘기겠죠. 이제 듣고 싶으면 What did mom know? What did mom know? 엄마 길어봤자 이시고 왔으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때는 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중학교 때 문법을 이렇게 가르치긴 하는데요. 사실 요즘 이제 이게 언어라는 게 과학이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짜증이 납니다. 이제 과학적인 어떤 법칙, 예를 들어서 지구는 자전축이 연도가 기울어져 있다. 이런 거는 과학적 사실이잖아. 그렇죠?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 이런 건 과학적 사실이고 오늘 태양이 지구 주변을 공전합니다. 안 생기고 안 변하죠. 그렇죠? 과학적인 사실인데 그렇지만 문법적인 규칙이 있죠. 문법적인 규칙은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생략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들어보세요. 그렇습니까? 원칙은 얘만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요즘 이런 것도 슬슬 생략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보완하는 것은 확실하다. 공유해야만 한다. 나는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믿는다. 소식은 자리 마라톤에 참가할 것이다. 참가하다가 뭔지 찾아오세요. 참가하다. 영어로 참가하다가 뭔지 찾아오세요. 됐습니까? 가다 라는 뜻을 가진 것들 찾아보면 이 안에 뭐가 있을 겁니다. 이 안에 똑같이 있는 거 이거 말고 뭔가 참가하다 여기 있는 거 말고 딴 것도 한번 찾아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메라톤이라고 하는 메라톤 레이스 That Mr. Cook has bought a new car too That mommy didn't cheat on test is true Cheat on이 뭔 뜻인지 찾아보세요. Cheat on Cheat on That koala sleep, koala's네. 어쩐지 sleeps가 아니더라. That koala's sleep for about 19 hours a day is certain. That blue whales are the largest sea animals in the world is true. Blue whale이 우리말로 뭔지 좀 찾아보세요. 파랑고래라고 돼 있진 않겠죠. She broke her leg. It's a pity. Pity가 뭐예요? Pity. Pity. Pity입니까? Pity가 뭔지 모르겠으면 찾아오세요.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그 다음에 수지의 엄마가 요리사라는 것은 확실하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 그니까 무슨 시세야 수진이 엄마가 여기 사는 건 확실하다. 현재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무슨 시세야?
현재 스타라브가 뭔 뜻인지 확인해 보세요. 굶주리는 일 수도 있잖아. 아는. 그래? 많은 사람들 아니었어요. 어? 그 정도까지 아닙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